네, 이번 차시에서는 해시 함수와 거기에 따른 인증서에 대한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갈수록 해시 함수라는 개념의 또는 해시 함수라는 단어가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인증서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해시 함수의 값을 적은 것입니다. 자, 전자서명은 우선 전자서명도 지난번에 영지식 증명과 비슷한 이제 방식 그런 처음 보는 그런 개념일 수가 있는데요. 전자서명이라는 건 무엇냐, 뭐였냐면은 공개열쇠 암호를 쓰면은 나에게 암호를 만들어서 보내려면은 이 열쇠를 쓰세요. 공개합니다. 대신에 읽어보는 열쇠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열쇠 암호는 사실은 간단하게 이두 가지를 역할을 바꾸어도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내 비밀번호를 먼저 사용을 하면은 전자서명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공개된 열쇠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대신에 누구든지 나에게 비밀 문서를 암호문으로 보낼 수가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길어질수록 전자서명 자체도 길어져야 돼요. 또 메시지가 여러 개 있으면은 전자서명을 할 때에도 여기에 전자서명하고, 그 다음에 전자서명하고, 대신에 공격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변조를 해도 이걸 알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자서명을 하려면 계속해서 중첩해서 연결해서 전자서명을 만드는 기법이 필요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은 종이 두 장을 겹쳐놓고, 그 사이에다가 간인이라고 부르는 서명이나 도장을 찍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 계약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의 계약서이고 중간에 어느 부분에서도 변조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영화에 보면은 길다란 양피지 둘둘둘둘 말잖아요. 옛날 사람들이라고 종이 한 장씩 한 장씩 쓰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대신에 종이 한 장씩 한 장씩 하면은 중간에 몇 장을 바꾸어도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장에 한 것입니다. 자, 해시의 값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주민등록번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시의 값은 모든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는 사람이 행정기관의 실수로 혹시 나올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해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 자주 나오는 해시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암호학적 해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번호, 누구나 번호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번호만 주면은, 번호를 먼저 주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암호학적으로. 그래서 번호만 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학적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서마다, 모든 파일마다 해시 값이라고 하는 보통은 160비트가 대응되는데요. 글자 한 개가 8비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글자 한 개마다 그 문서의 지문에 해당하는 대략 20글자의 해시 값이라는 것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 값을 만드는 방법은 전 세계에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야지 누구든지 내가 어떤 문서를 받았는데 이게 원본이 맞을까? 이게 정말일까? 그 문서를 보낼 때 해시 값을 또 따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문서에 공개된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받은 사람이 해시 값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이 만든 해시 값과 내가 받은 해시 값이 같다 하면은 그때에는 이제 이 문서가 위조나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학적인 기능은 해시 값을 주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문서를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암호학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해시값은 160비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동일한 해시값을 가지는 문서들은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시값이 주어지면은 그 해시값을 가지는 또 다른 문서를 만들면은 이제 위조해서 보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찾기도 암호학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보통 예전에 뭐 MG5번, 그러니까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지문을 뜻하는 거죠. SHA3번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H는 해시를 말하고 A는 알고리즘, S는 시큐어, 안전한 이제 그 뜻인데요. 3번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맨 처음에 0번을 냈는데 금방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1번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중국인 여자 교수가 뭐 이것이 생각만큼은 안전하지 않다. 그것을 또 다른 비밀 문서를, 위조 문서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건 아니고 찾는데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고 조금 쉽더라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3번하고 이제 계속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예전에 암호를 만드는 것과 달리 해시 함수를 만드는 것은 의외로 별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여튼 뭐 이것저것 잘 뒤섞어 보면은 안전한 해시 함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시 함수에 보통 80라운드, 뭐 60라운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무슨 자 해시 함수를 저기에 A, B, C, D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해서 해시 값을 만드냐면은 아주 규칙이 뭐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규칙적이지도 않은 어떤 텍스트 하나를 180비트 텍스트 하나를 줍니다. 누구에게나 이제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보내고 싶은 문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살던 고향은 그러면은 맨 처음에 주어진 A, B, C, D를 그것을 암호문으로 바꿉니다. 암호문으로 바꿀 때에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비밀번호가 나의 살던 고향은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새로운 A, B, C, D가 암호문으로 나오겠죠. 자, 그 새로운 A, B, C, D를 뭘로 바꾸냐면은 이제 꽃피는 산골, 그 이어지는 꽃피는 산골로 또다시 암호문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보내고 싶은 문서가 모두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암호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암호문이 해시값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파란색 A, B, C, D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게 쭉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해시 함수는 연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뭐 1기가 뭐 또는 뭐 10기가 이런 것을 해시 값을 찾으려 할 때에도 암호문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해시 값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중에 예를 들어서 원문 중에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에서 뭐 꽃피는을 뭐 꽃피는 바닷가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비밀번호가 바뀌니까 A, B, C, D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번 바뀐 A, B, C, D는 계속해서 암호문으로 바꿀수록 훨씬 더 이제 그 효과가 퍼져서 훨씬 더 그 효과가 퍼져서 맨 마지막에 해시값은 전혀 알 수 없는 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1비트를 그러니까 문서에서 1비트를 변경하면은 해시값의 차이가 180비트 중에서 약 50% 정도의 비트가 0이나 1이 서로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법 뭐 2주차나 3주차 정도에 나왔던 내용이죠. 암호문을 만들 때 비밀번호가 글자 한 개만 바뀌면은 암호문이 전혀 다른 암호문이 나오도록 이런 그런 개념이 있었죠. 컨퓨션이라고 하는 것. 그런 식의 개념이 해시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에서 1비트만 글자 하나만 바꿔도 해시값은 전혀 다른 값이 나오고 따라서 문서를 변조하거나 위조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해시값과
해시함수와 인증서라는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다음에는 해시함수를 이용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